저하고 친구들이 인사 잊지 않았죠? 순종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면 순종하는 땡땡이가 되겠습니다로 이번 주도 인사해볼게요.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순종하는 땡땡이가 되겠습니다. 그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영화부 친구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엄마랑 아빠랑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보자. 준비 출발!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고백 드릴게요. 전능하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형량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 찬양하고 예배 전 기도 시작해 볼게요. 기도 좀 모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순종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쫑긋쫑긋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말씀여행 떠나기 전에 순종의 구호 한번 외치고 떠나보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해볼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자, 잘했어. 우리 영화부 친구들 좋아 좋아로 말씀 여행 정말 떠나볼게요.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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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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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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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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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영화부 친구들 지난주 말씀 잘 생각해보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얼굴을 까먹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뚝딱뚝딱 뚝딱뚝딱 큰 방주 배를 만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노아 할아버지는 아멘아멘 순종했어.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아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다 혼내주기 위해서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를 내려서 세상 사람들을 다 혼내주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어.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 무지개로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었어. 하나님이 약속은 혼자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도 같이 약속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아멘아멘 순종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베라 할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여가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아멘 순종하는 친구들이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아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사를 할 거예요. 지금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란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같이 이사하는 곳에서 만나요. 알겠지요? 안녕. 친구들, 데라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나저나 데라 할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가는 가족들은 누굴지 알아보자. 안녕 친구들, 나는 아브람이라고 해. 나는 오늘 아버지가 이사를 가자고 해서 이삿짐을 챙기고 있어. 영화부 친구들 나와 같이 도와줘. 아참참참, 네, 오늘 우리 아내를 소개해줄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영화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같이 하란에서 만나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영화부 친구들도 도와주고 하란에서 꼭꼭 만나는 거예요. 안녕.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같이 가보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손놀이하고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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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를 떠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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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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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를 떠나 랄라랄라 하란.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게.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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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를 떠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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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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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를 떠나 랄라랄라. 어디지? 맞아 맞아, 하란. 우리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어요. 어부 친구들, 드디어 새로운 마을에 하란이라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정말 정말 슬픈 일이 생겼대. 친구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친구들을 못 볼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버지. 어딜 떠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단다. 세상을 떠날 테니 너는 사례와 조카 롯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살도록 하거라. 알겠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는 콕 죽고 말았대.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슝!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얘들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집을 짓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예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네, 네, 하나님 순종하면서 너무너무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로 가는 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했대. 어쩌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추울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무서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했대. 네, 네, 하나님. 영화부 친구들, 너희도 잘 준비됐지? 나는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자. 우리 같이 따라해보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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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을 떠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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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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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을 떠나 랄랄랄랄 가나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리고 조카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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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기보단 아멘 아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약속해볼까?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하나님이랑 같이 약속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아주 잘 생각해보자.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집에서 재미있는 텔레비전만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약속했었어.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친구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 집에서 아주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써야 돼. 전도사님이랑 이 순종하는 손을 만들어 볼 건데 전도사님 따라 해보자. 주먹가위보 오 주먹가위보 오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승리하는 손 승리하는 손. 주먹가위보 오 주먹가위보 오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찬양하는 손 찬양하는 손.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이렇게 영화부 친구들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하고 그 예배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 순종하는 땡땡이가 되겠습니다로 같이 인사해 볼게요. 우리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순종하는 땡땡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순종하는 영화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